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TV의 김군입니다. 오늘은 모 지자체 시장 아들인 상근 예비역 특혜 논란이 보도가 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전직 5급 예비군 지휘관으로서 어떤 이번 사건의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근 예비역 군무 배치 과정에 대해서 실제 근무한 어떤 저의 내용과 또 규정을 바탕으로 팩트 위주로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는 그런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컨텐츠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혜 논란의 진위 여부나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상근 예비역 복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상근 예비역은 그 현역병으로 신병 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거기에서 바로 현역으로 전역이 되는데요. 또 전역과 동시에 예비역으로 편입이 돼서 현역 부대나 예비군 동대에 출퇴근하는 소집 복무 제도를 하는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무 기간이나 어떤 적용받는 법은 군인과 동일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상비 전력은 현역이 60만 명이고 예비군을 전력으로 하는 예비 전력이 5배나 되는 3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동원령이 선포가 되고 또이 300만 명의 어떤 예비군은 현역 부대로 동원이 되는 동원 예비군이 되거나 향토방위를 수호하는 향토방위군으로 소집이 돼서 이 전쟁을 해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예비군을 평소부터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많은 예비 전력을 교육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3,000개 억이나 되는 어떤 예비군 읍면 동대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그 1만 6천 명의 상근 예비역들이 읍면 동대장들을 도와서 현재 복무를 하고 있다는 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근 예비역 선발은 병무청에서 주관을 해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선발 우선순위는 오른쪽 슬라이드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같은 조건이면 학력이 낮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혹시 이제 자녀가 있는 그런 입영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어떤 상근 예비역들은 현역의 기초 군사 훈련이 끝나면 예비군 읍면 동대나 그리고 시청, 그다음에 군청, 구청에 있는 지역대나 기동대로 출퇴근 근무를 하거나 혹은 현역 부대에서 무기 관리병으로 복무를 하면서 출퇴근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이제 상근 예비역의 어떤 업무는 그 예비군 교육 훈련 정리라든지 아니면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을 한다든지 그리고 기타 예비군 민원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향방 물자를 관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최근 어떤 특혜 논란이 되고 있는 군무지 배치에 대해서 배치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역 신분으로 5주간 이 상근 예비역들이 기초군사 훈련이 끝나면 전역과 동시에 상근 예비역으로 편입이 되고요. 그리고 편입과 동시에 그 현역 부대장에게 소집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현역 대대장은 그 상근 예비역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와 그리고 병장으로 소집 해제된 이 공석이 있는 그 예하의 예비군 그 읍면 동대에 그 공석을 보고 그 우선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업무가 어떤 향토사단 그 현역 대대장은 가장 중요한 업무고 어떤 챙겨야 될 업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대대장의 인사 배치가 끝난 이 상근 예비역들은 읍면 동대나 시군구청에 있는 지역대나 기동대 혹은 현역 부대에서 복무를 하면서 출퇴근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역대는 그 현역 부대와 예하 읍면 동대의 어떤 중간 지휘 라인으로 볼수 있는데요. 현역 대대장이 수십 개나 되는 그 읍면 동대를 모두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 분구별로 혹은 지역별로 소구분을 해서 지역 대장을 두게 되고 통상 지역 대장은 읍면 동대장 중에 가장 근무를 오래 한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이 되고요. 또이 어떤 지역 대장은 현역 대대장이 선발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대장이 되면 좋은 점은 뭐 같은 5급이긴 하지만 예하였던 읍면 동대장들의 어떤 근무 평정을 주는 인사권자가 되고요. 그래서 또 파워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예하였던 읍면 동대장은 필드에서 예비군들과 접촉을 하면서 교관 업무를 많이 하지만 이 지역 대장은 이제 행정 업무를 주로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근무지가
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시청이나 군청, 그리고 구청이다 보니까 인맥관계 형성도 넓힐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대에서는 예하의 어떤 읍면동대의 업무를 종합하고 총괄하기 때문에 참모인 7급 군무원과 그리고 5급인 기동대장을 두고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근예비역도 가장 어떤 우수한 자원을 선발을 해가지고 데리고 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어떤 특혜 논란 중에 하나인 육성 어떤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통상 어떤 지자체와 그 향토사단은 민간 군경 합동 훈련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정부 기관이 주관돼서 하는 어떤 충무훈련이나 울줄 훈련들이 있고요. 그리고 군이 주관돼서 주도가 돼서 하는 훈련들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어떤 군 부대는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매년 1억에서 5억 정도 육성 지원금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해서 현역 수임군 부대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수임군 부대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장비들을 사용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말에는 그 육성 지원금을 지원한 그 지자체로부터 현역군 부대가 감사를 받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예산의 최종 결제는 지자체의 장이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특혜였던 논란이 된 어떤 상근 예비역의 인사 규정과 배치 과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어떤 특혜의 어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런 어떤 사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제 어떤 채널에 어떤 공직자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오해의 어떤 소지라든지 이 공직자로서의 구설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기 관리에 항상 만전을 이렇게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좋은 일에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